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여러분입니다. 센서 수준입니다. 2022년 5월 30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장교진들의 사상자가 증가하면서 러시아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위관, 영관급 장교의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교를 전선에 배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러시아군의 전문성 부족으로 직결될 것이며 전투 수행이 힘들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현재 러시아 군부 내에서도 갈등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돈바스만 점령하는 것이 피해를 생각해봤을 때 너무나도 적은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군부와 극단주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빨리 전면전을 선포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하르키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떠한 진격도 확인되지 않았고 포격전만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5월 30일 슬로반스크와 바르빈코브에 대한 공세를 재개하기 위해 이지음 근처에서 재직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음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쿠룰카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이 지역에 카모프 52 공격헬기 편대를 배치했으며 공격을 위한 장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이 지역의 군대와 장비의 이동을 용이하기 위해 쿠판스크 근처에 철도 교량을 재건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음 지역에서 계속되는 병력 고충이 이어지면서 러시아군은 남동쪽으로 진격하려는 시도를 재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반스크로 다시 진격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친러 반군은 리만과 슬로반스크 사이에 있는 스타리카리반과 디브로바를 함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슬로반스크에서 북동쪽으로 6km 정도 떨어진 나이호로도크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러시아군이 슬로반스크를 향해 점진적으로 진격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도시 자체를 공격할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진격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가까운 시일 내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를 먼저 함락시키고 슬로반스크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서 계속해서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도시의 북동쪽과 남동쪽 외곽을 장악했으며 도시 내에서 계속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은 남쪽에서 세베로도네츠크의 포위를 완료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투시키브카, 우스티니프카, 보로노베, 보리부스케, 메톨킨 지역에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에 대한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 지역에 많은 인원과 장비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를 통과하는 강의 일부를 제외하고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의 남쪽 제방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북동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차단할 의도로 바흐무트 동쪽에 대한 공격 작전을 지속했습니다. 바흐무트의 북동쪽에서 남동쪽에 이르는 모든 정착지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병참선을 잘라내기 위해 이러한 전투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강화하고 포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재편선과 장비를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강을 도하는 데 성공하고 그 지역에 대한 방어선을 깔고 있습니다. 대규모 병력이 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이러한 교두보를 제거하기 위해 전투를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월 30일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격적인 반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진지를 교란하기 위한 작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미콜라이우, 오데사 지역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류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는 멜리토폴에서 IED를 이용해 러시아군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감에 따라 남부 전선에서의 러시아군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